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그 공제 사업, 그 내일 채움 공제하고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 공제 사업 운영 목적이 아무래도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좀 목돈을 마련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까 중소기업 대표자 가족들 또 임원들 또 대주주 등 이렇게 월급이 많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게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아니. 네.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런 분들이 가져가게 되면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이게 내일 채용 공제 사업 자체가 네. 근로자를 위한 건데 맞습니다. 예. 월급이 이렇게 많이 400만 원 이상이면 평균보다 많이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내일 채용 공제는 월급이 뭐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도 이게 있어요. 140명. 9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49명. 예?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내일 채용 공제가 근로자가 720만 원을 넣으면 5년 동안에 기업이 1,500만 원을 보태줘가지고 5년 지나면 2,2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세금을 더 얹어줬지 않습니까? 그게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해서 5년간 3천만 원을 가져갑니다. 근로자가 720만 원 넣으면 정부가 1,080만 원을 더 보태줘가지고 3천만 원을 가져가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기업 대표자 가족뿐만 아니라 초고소득자들도 이걸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더군다나 이게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데 연 1억 이상 받는 월 900만 원 이상이죠. 이런 분들이 33명이나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에. 네. 그럼 이런 거는 뭐 세금이 줄줄 새는 건데 중기부에서 좀 제대로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내가 방금 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일 채움하고 청년 네. 내일 채움인데. 근데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는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특수관계인은 가입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내일 채움은 네. 기업 가족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청년 내일 채움은 그게 안 되니까 네. 이게 이제 고소득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소득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세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연봉 네. 1억 이상 되는 중소기업 근로자한테 정부 세금을 지원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지적이죠. 네. 그 지금 제도 두 개 다른 걸 제가 모릅니까? 두 개 다 다른 네.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네. 그게 이제 1,000만 원 이상 가입한 사람 아니 지금 우리가 월 평균 임금 근로자가 대한민국의 네. 임금 근로자 월 평균 한 256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이상 되는 근로자 같으면 중소기업 근로자라도 이 정부 세금으로 퍼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근로자를 위한 채용 공제인데 기업 대표 가족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다면 이 기업 자기 돈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결국 자기 기업 대표가 빼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세금이 또 이 줄줄 새는 거 아니에요. 그 공무원들이 이걸 점검하고 조치를 해야지 계속 변명하고 핑계 대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 이걸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내일 채용 공제에서 고액 그 월급자가 여기에 가입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어요. 네. 내일 채용과 청년 공제가 두 가지 네. 다 고액자가 다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내일 채용은 기업 가족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내일 채용은 기업 가족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네. 기업 가족들이 월급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죠. 왜 그 자꾸만 그 변명하고 핑계 대라고 아니 그러세요? 근데 여기는 정부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 제도 자체가 근로자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기업 대표자가 자기 가족을 그걸 해서 기업 돈을 빼먹는 건데 그걸 괜찮다고 그건 논리가 안 맞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 그럼 고쳐야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법을 고쳐주시면 법이 됩니다. 아니라 예. 상식적으로도 안 맞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맞습니까? 그다음 내일 채용 공제 말고 청년 정부 세금 지원하는 거. 여기 지금 고소득자들이 들어가서 정부 세금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예? 이것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는요.
5년간 정부 지원금이 1,080만 원이 지원이 되는 제도인데 그렇죠. 이것은 특수관계인은 가입을 하지 못합니다. 아, 그건 제가 지적을 네. 안 하잖아요. 네. 이 고소득자가 정부 세금을 이렇게 그냥 앉아서 먹어도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시고 계속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 수치는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예? 하면 뭐 그것은 법으로 규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참 깔끔하지 못해요.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끝까지 변명하고 핑계 대고 그러십니까? 아니 연봉이 1억이 더 되는 사람이 이게 정부 세금을 지금 받아먹고 있는데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제도를 고소득자가 지금 편법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시정을 하라는데 계속 다른 말을 하고 그래요? 자, 제가 스마트 공장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대원 의원님 지적했지만은 일부 통계만 가지고 전체로 산술 평균을 내가지고 매출도 늘고 고용도 늘었다고 자꾸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업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40%입니다. 스마트 공장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용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기업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대원 의원님 이야기했지만은 49%의 기업은 줄어들었어요. 매출이 줄어드는 기업이 40%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매출이나 고용이 많이 늘어난 몇 개 기업을 넣어가지고 산술 평균에서 좋다는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스마트 공장이 지금 2018년까지 예산이 3,280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3,600억이 넘고 내년에 4,400억이에요. 지금 노다지입니다. 이 스마트 공장 사업하는 솔루션 업체들이 지금 돈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게. 그런 보고를 좀 제가 받았는데 이걸 시정을 해서 더 잘하시려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마트 공장 솔루션 업체 명단 그다음에 각 업체별로 매출액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명단만 보내줘요. 업체별 매출액을 안 줘. 여기에 또 의심을 받는 거예요. 왜 깔끔하지 못합니까? 중소기업도 도대체 어느 국장이십니까? 왜 이 스마트 공장 솔루션 업체 명단만 주고 매출을 쏙 빼고 줍니까? 그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잠깐만요. 네. 답변 좀 주셔야 되는데 네. 제가 이 사업 예산을 보니까 이게 스마트 공장 사업 예산이 2018년까지 총 3,200억인데 올해 3,600억, 내년에 4,400억. 근데 이 통계를 아까 전에 우리 박대원님 이야기했지만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줄어드는 기업은 왜 줄어들었으며 늘어나는 기업은 왜 늘었는가. 일부 많이 늘어난 기업을 몇 개 넣어가지고 전체 평균이 좋다. 그거는 통계 왜곡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정밀하게 분석해서 스마트 공장을 해서 손해를 보고 매출이 줄어들고 하는 기업도 있으니까 그게 40%예요. 그럼 그건 왜 그러는지 또 늘어나는 기업은 어떤 점이 좋아서 늘어나는 건지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통계를 안 하고 그냥 좋다. 전체 산수 평균 내보니까 통계가 좋아서 이건 좋은 거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 늘려야겠다. 저는 그거는 아니다. 이런 지적 자체가 좀 예산을 절감을 하고 발전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한 거는 오늘 중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존경하는 곽대원 의원님하고 윤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공장에 대한 평가지수를 새로 만들어라. 저는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평가지수를 만들 만큼 그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윤한홍 의원님께서 40% 기업이 매출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60% 기업은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발표한 거는 통계청이 조사하는 방법을 인용을 해서 저희가 똑같이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평균 산술치를 뭐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공장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해서 자기 돈이 50%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 했는데 매출이 줄었다. 근데 매출이 준 기업보다는 는 기업이 훨씬 지금 많고요. 네. 있잖아요. 네. 그럼 그 40%가 왜 줄었는지 분석해서
그거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솔루션 업체와 관련해서는요. 2018년도부터는 솔루션 업체와 관련해서 정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유 경쟁 체제에 의해서 솔루션 업체가 자유적 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받아서 주십시오. 자유 경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부가 매출액 파악을 해서 줘야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2018년 전에는 아닙니다. 2018년 전에는 정부가 200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200개 업체 중에 솔루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200개 업체의 명단이 있어서 그걸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여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명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그거를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50%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은요. 이러, 그 구조적으로는 자 이게 예산이 올해 3,600억이면 정부 예산이 3,600억이면 기업이 지금 지급하는 예산까지 합치하면 7,200억입니다. 예? 네. 내년에 4,400억이 정부 예산이면 스마트 공장 사업으로 전체 민간에서 돌아다니는 돈이 8,800억이 됩니다. 정부가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50% 지원됐는데 그 예산이 어느 업체에 갔는지 물론 자유 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따겠지만은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통계 자료는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 정도로 하시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주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연말이 되면 그것에 관해서 좀 더 수치를 저희가 확보하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이거는 주시고 네. 그 지금 저 박정환님 그 지금 윤한웅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예. 근데 분명히 내용과 논리를 가지고 저 윤 의원을 설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50% 이상 그러면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경영 예? 그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는 네. 파악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가 충분히 그걸 파악을 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대한 예. 파악해서 드리도록 예. 하고요. 예. 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네. 하세요. 네. 그러면은 하여튼 지금 종강 예, 그 마지막 국감일 전까지 예, 그걸 파악을 해보시고 만약에 파악을 하기 어렵다거나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셔가지고 윤 의원한테 주도록 네. 그렇게 하시죠. 그 네.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됐습니다. 설명은 이제 그 아니 요 말씀은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 공장과 관련해서는 삼성이나 포스코처럼 그 등대 공장 선정을 받은 우수한 기업들이 여기에 가서 협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에서 직접 한다기보다는요 이미 검증된 회사들이 가서 그 현장을 파악하고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를 파악하는 것은 21일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업체는 지금 파악이 돼 있는데 매출액과 경영 네. 상황이 파악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업체를 자꾸 얘기를 하세요. 업체는 아니, 그러니까 파악이 매출액. 돼 있는 거고 네, 예, 네. 매출액. 그 매출액과 경영 상황에 대해서 그것은 자료를 매출액이 꼭 아니어도 되죠.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알고 싶어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종강 전까지 예, 종감 전까지 내주시도록 하세요. 네. 다음은,